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우연물의 성질과 취급이죠. 그래서 41번에 보면 여기 가니탱크 저장소에 수학시험 기준으로서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 가니탱크 저장소의 그 기준을 보면은 우선 하나의 가니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개수는 예, 3개 이하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죠. 동일한 품목, 요거는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탱크 주위에 넓이 1m 이상의 공지 확보, 탱크와 전용실 벽과의 사이는 0.5m 이상, 그다음에 요 간이 탱크, 저장 탱크의 요 용량은 600m 이하라는 거. 간이 저장 탱크의 요 두께는 3.2mm 이상의 요 강철판, 그다음에 70kPa의 그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했을 때 변형이나 누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간이 저장 탱크의 요 밸브 없는 통기관 지름은 예, 25mm 이상. 요 통기관은 선단의 높이 지상 1.5m 이상이죠. 자, 여기 간이 저장 탱크가 있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통기관을 갖다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통기관은 이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 구부리는 각도는 45도 이상 구부려야 되고, 또 여기에는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인화 방지 장치에 설치한다는 거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1번은 간이 저장 탱크의 수압 시험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해서 변형이나 누설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네,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42번 가죠. 자, 42번은 취급하는 우연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 요 제조소 등의 보유 공지를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우연물 제조소가 있으면 이 주위에 일정 공간에 보유 공지를 갖다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보유 공지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경우, 즉 10배까지는 3m 이상. 자,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 5m 이상이죠. 그래서 여긴 10배를 초과하는 거니까 예, 5m 이상에서 2번이 답. 그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43번.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거. 자, 수소하고 나트륨하고 화합물을 우리가 수소와 나트륨이라고 하죠. 근데 요 Na는 나트륨은 이게 일가죠? 그러니까 수소 하나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요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 당연히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겠죠. 자, 반응계수는 Na 하나 서로 같고, 여기 수소가 지금 3개죠? 여기 3개 맞고, 산소 하나 맞고, 예, 그대로 맞네요. 1몰씩 반응해서 1몰씩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예,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죠. 그래서 요 NaH, 금속에 예, 수소화물에 들어가죠. 예, 삼유우연물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43번 가죠. 자, 43번은 지정 수량의 10배 우연물 운반할 때 혼재가 가능한 거.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혼재가 가능한 거는 1, 2, 3, 여기 4, 5, 6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이 1, 2, 3, 4, 5, 6 써놓고 이건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2류하고 4류하고 5류하고 4류가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5류하고 4류,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여기 아세톤 CH3COCH3죠. 요놈이 18리터 용기에 10통이 있다는 거죠. 메탄올 CH3OH죠. 요놈 마찬가지로 18리터짜리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등유. 자, 등유가 200리터 드럼으로 세 드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정 수량의 배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몇 석유류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류는 특수이나물, 그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로 구분을 하죠. 쓰고 지정 수량은 5월 24일하고 박 대통령 서거일이 10월 26일이라고 그랬죠. 동식물 유류는 그대로 만. 그래서 특수이나물 50리터, 1석유류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2석유류 1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 4석유류 6000리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수용성일 경우,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일 경우, 1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는 2배, 그래서 400, 2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 3석유류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 4석유류는 수용성이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자, 이 아세톤이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면, 그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 요건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죠. 자, 등유는 대초장의 송등 테스경이, 요건 2석유류의 비수용성이죠. 그럼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세톤의 지정수량은 저장량이 18리터 곱하기 10개, 그럼 180리터죠. 자, 지정수량이 1석유류, 요 아세톤은 수용성이죠. 물에 아주 잘 녹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4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알코올류 저장 수량이 18리터짜리 10개. 마찬가지로 알코올류는 지정 수량이 400이 되는 거죠. 자, 등유는 200리터짜리 3드럼이죠. 자, 등유 2석유류의 비수용성은 1000리터죠. 그래서 요거 다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게 바로 1.5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류 같은 경우는 수용성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 각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지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6번 가죠. 자, 46번은 제2석유류에 해당되는 것 같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이 뭐예요? 이게 벤젠이죠. C가 6개, H가 6개, 요거 벤젠이죠. 벤젠은 1석유류에 해당되는 거고, 또요 2번이 바로 시클로핵산 또는 사이클로핵산이라고 하는데, 요건 C가 6개고 H가 요건 12개예요. 요걸 우리가 시클로핵산 또는 사이클로핵산이라고 하는데, 요건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요 3번은 에틸벤젠, C가 6개고 H가 5개, C2H5죠. 요거는 그 에틸벤젠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석유류에 해당되는 거죠. 자, 4번은 C가 6개고 H가 5개고 여기에 CHO, 요 우리가 에틸 벤진 벤즈알데히드라고 하는 거죠.
이건 벤즈. 네, 알데히드.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인데, 4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구조식하고, 명칭하고 몇 석유류인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여기 과염소산하고 과산화수소의 공통적인 성질. 자, 과염소산이 HClO4죠. 자, 과산화수소는 H2O2예요. 이거 다 육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물에 잘 용해되는 거죠. 수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거. 자, 비중은 1보다 크죠. 자, 물에 녹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둘 다 물에 아주 잘 녹아요. 그 다음에 산화성이다. 자, 육류는 다 산화성 액체죠.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다 여기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이 이 과산화수소 안정제로서 인산이나 요산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장할 때 이 구멍이 있는 마개를 꼭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히드라진하고 접촉할 경우에 예, 폭발의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 과산화수소는 중량이 퍼센트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육류염물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48번 가죠. 자, 제1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요 질산 암모늄은 황색 결정이 아니고 대부분 위험물은 무색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요 질산 암모늄은 무색 결정으로 조회성이 있죠. 다음에 요 과망간산 칼륨은 흑자색 결정으로서 물에 녹지 않으나 물에 녹는 물질에 잘 녹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질산 나트륨 NaNO3. 요건 여러분이 칠레, 남미의 곳 칠레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칠레 초석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요 KNO3. 요건 질산 칼륨이죠. 그래서 요 질산 칼륨은 흑색 화약 제조의 그 원료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여러분이 다, 둘 다 질산 염류인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산 나트륨은 무색 결정이면서 일명 칠레 초석이라고 불리는 거,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염소산 칼륨, KClO3죠. 이건 청색이 아니고 무색 분말이에요. 그래서 냉수 알코올에 잘 녹는, 잘 녹지 않는다죠.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9번. 우연물을 적재 운반할 때, 요 방수성 덮개. 이 방수성 덮개로 하는 것은 금수성 물질이죠. 또 이 금수성 물질은 인류의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이류의 철분, 예,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삼류, 예, 금수성이 있는 거죠. 저 황민을 제외한 나머지가 금수성이에요. 방수성 덮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요거는 금수성 맞죠. 일류염물, 마그네슘, 이류염물, 금수성 맞고, 요 니트로화합물. 자, 니트로화합물 오류죠. 오류는 금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화칼슘, CaC2. 이건 삼류염물. 예, 금수성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1류 전체 해당. 그 다음에 2류는 없어요.
3류의 자연 발화성, 4류는 특수 이나물만, 5류, 6류가 해당이 되고, 방수성은 금수성 물질, 1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2류의 철근마, 3류의 금수성 물질, 꼭 여러분 이건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50번 가죠. 자, 황린에 대한 설명인데, 예,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물 속에 복원하는 거 맞죠? 비중은 여러분이 암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장할 때 pH를 9 정도 유지하는 거 맞고, 연소시. 자, 황린이 연소가 되면, 예, P2O5, 5산화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 4개이기 때문에 2 들어가야 되죠. 산소가 여기 10개니까 여기 5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황린이 연소가 되면 5산화인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죠. 포스핀 가스 발생하는 것 CA3P2 인화칼슘 요놈이 바로 연소할 때 포스핀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51번 가죠. 자,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 내용적 했는데 액체는 98% 이하고 고체는 95% 이하죠. 그래서 수납률 액체는 98% 이하, 고체 위험물은 예, 95% 이하. 그래서 여기 지금 고체니까 95% 이하에서 2번이 답이죠. 다음에 52번 가죠. 자, 52번은 인류 위험물인데 물과 반응해서 발열하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 자, 인류의 요 금수성 물질. 이게 무기 과산화물이죠. 자, 1번에 염소산 칼륨. 이건 인류염물의 염소산 염류고. 자, 2번에 과산화 나트륨. Na2O2. 이게 바로 무기 과산화물.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3번에 과산화수소 H2O2 이건 육류염물 산화성 액체죠. 4번에 질산암모늄 NH4, NO3 이건 질산염류 인류염물이죠. 그래서 이 금수성 물질 인류염물의 금수성 물질은 이 과산화나트륨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3번 가죠. 다음 중 요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위험물에서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예, 3류 위험물의 황린이죠. 약 4, 50도라고 하는 문온도 있고요. 뭐 34도라고 하는 문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물 속에 보관하는 황린이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거죠. 그다음에 54번. 제2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거. 자, 2류는 황아린, 정린, 예, 유황에서 황적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예,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예, 고체가 해당되죠. 자, 지정수량은 1호천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요 100kg, 500kg, 1000kg인데, 위험등급은 요게 2등급. 나머지가 요게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류는 1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속하지 않는 거. 요거 나트륨은 몇 류예요? 요건 3류 위험물이죠. 요 아연분은 금속분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55번 가죠. 자, 위험물 취급소의 요 구분. 위험물 취급소는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그다음에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에서 주판 2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요 제조 취급소라는 건 없죠. 다음에 56번 가죠. 자, 56번은 위험물 운반 적재할 경우 차광성이 있는 피복.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차광성하고 방수성. 그래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건 1류 전체. 2류는 없다는 거죠. 3류. 이건 자연 발화성. 4류는
이제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되죠. 오류 전체. 그 다음에 육류 전체죠. 그래서 이류 연물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1번이 바로 답이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하고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꼭 나와요. 다음에 57번 가죠. 자, 물과 작용해서 이 포스핀 기체를 발생하는 거. CA3, P2. 이게 대표적인 거죠. 물과 반응하면 이 포스핀 기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아, 제가 요 앞에서 요게 뭐 연소하면은 포스핀 기체 발생하는데 요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기체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58번 가죠. 자, 주유 취급소, 고정 주유 설비. 여러분이 고정 요 주유 설비하고 여기에 나온 고정 급유 설비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 요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의 요 구분은 고정 주유 설비는 요 자동차 등에다가 연료로 사용되는 이 자동차 연료 탱크에 주입하는 것이 고정 주유 설비고요. 고정 급유 설비는 요 탱크롤이 있죠. 이동 저장 탱크요. 거기에다가 그 급유하는 그 주입하는 걸 우리가 급유 설비라고 그래요. 요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주유 취급소의 요 고정 주유 설비죠.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 몇 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되냐, 이건 4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요 고정 주유하고 고정 급유 설비 보면은 요 고정 주유 설비는 중심선으로부터 예, 도로 경계선까지 4미터 이상. 그다음에 급유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는 4미터 이상 서로 동일하죠. 부지 경계선하고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개구부가 없을 경우에는 1m 이상. 고정 급유 설비는 요 벽까지는 2m 이상인데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만 요건 1m 이상. 요런 정도 두 가지는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59번 염소산 나트륨의 요 우염성 NaNO3, NaClO3죠. 염소산이 HClO3죠.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로 Na가 들어간 것이 NaClO3, 염소산 나트륨이죠. 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류 염물에 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물질. 조회성이 강함으로 저장용기는 밀전, 밀폐하는 거 맞고 산과 반응해서 여기 CL이 있기 때문에 CL2, 이산화 염소가 CLO가 되는 거죠. CLO. 이산화 염소를 발생시키는 거 맞고요. 황목탄 유기물 등과 혼합한 건 당연히 위험하죠. 자, 유리용기를 부식시킴으로 얘는 유리용기를 부식시키는 게 없어요.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철제용기에 저장한다. 철제를 부식시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요 CL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소기가 있는 것은 철제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철제용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죠.
다음에 60번 가죠. 탄화 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어떤 기체? 자, 탄소하고 요 칼슘하고 반응한 거죠. CaC2. 이게 탄화 칼슘이죠. 자, 물 H2O하고 반응이 되면 C는 이건 양이온 2가죠. 그래서 OH 몇 개하고 두 개하고 반응을 하죠.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H2. C2H2가 생기는 거죠.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C에서 하나 서로 갖고, 탄소 여기 두개 갖고, 수소가 여기 네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요 탄화 칼슘,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요 아세틸렌 기체가 나오는 거죠.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탄화 칼슘 물과 요 반응식, 요건 실기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는 2.5에서 81%로서 가연성 기체 중에서 가장 넓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